오늘부터 중3 새 교과서 수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그 교과서 스크립트가 있는 파일을 내려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다 교과서를 올려놓고 밑에는 새 문서를 이렇게 해서 우선 일단 단어들 퍼즐을 만들 단어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8쪽이니까 8쪽에서 remember 중3 수준에서 뭐 하반을 기준으로 해서 늘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remember 여기 있고 그다음에 forgot, afraid 이렇게 밑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엔 9쪽이 되겠네요. 9쪽을 복사해서 역시 여기다 붙여놓고 읽어나갑니다. What do you need to be happy in your life? Read the things below. 빌로우가 있네요. 여기다가 역시 붙여놓고 그다음에 order then by putting 오더는 순서를 정하다 이런 뜻이 3월 첫 단원이니까 뭐 목표를 세우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Important 역시 하반 학생들이라면 important라는 단어를 모를 가능성이 있고 I'm happy because I have many good friends. I'm not happy because I have to study too much. I'm happy about your school life. 그 다음에 10. 그 다음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the dialogue? What are you doing? I'm checking my phone message. 메시지라는 단어는 알겠지만 스펠링을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메시지 don't remember you have to hand in your school. I'm completely 완전하게 완전히 What should I do? 이와 같은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한칸 띄고 기억하다 그다음에 잊어버렸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걸 복사해서 퍼즐 사이트에 가서 퍼즐을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작업까지는 오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